남아야 돼. 우리 자같이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약간 충격적. 약간 충격적이다. 또 부모 장모님들도 한국에 와서 보면 아, 내 딸 시집 잘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런 신랑들만 이렇게 위주로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여기야? 왜? 나와야 돼. 아이고, 좀 쏴지겠다. 나. 네. 앉아. 여기 홍이야? 방이야? 그걸 와이를 떠나면. 야, 한번 봐봐. 집. 내가 처갓집이 한번 봐봐라. 원룸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열어봐. 뭐, 안에 뭘 이래 사왔어? 어머니 화장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사온 거 아니야? 선물을? 아니, 야시장에서. 어, 지금 이거. 신발. 어, 뭐 사온 거예요? 마스크팩. 화장품. 아, 마스크팩. 이거는 누구 화장품이야? 이거 어머니 어, 어머니 그려봐봐. 이거 어머니. 어. 하이 해봐. 이거는 마이징크. 마이징크야? 화장품? 마이징크 화장품 한번 보자. 마이쩡이 열어봐. 무슨 일이 많아. 엄청 많이 사왔네, 뭘. 공사 왔네. 응암 해갖고 어. 익대 안 해야 돼. 익대 시집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엄마. 장모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나요? 조금 걱정했는데 반응이 좋으셔갖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가집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 아프죠?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안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까지 다 구경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약간 충격적. 약간 충격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사님이. 왜 한국에 시집 가려는지도 알게 되고.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가 조금 모호해갖고 어차피 필요하신 걸 사셔야 되니까 괜찮은 책을 좀 하고 있어요. 돈을? 뭐, 드리고. 하나 없어요? 그때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뿌야. 이거. 걱정.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빨리 할게요. 우리 이 빨리 이 해야 돼서. 접어주겠다. 장모님이 안아주네, 그래도. 사이로. 대부분 시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아요.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 월세가 5만 원씩. 시내로 가면 더 비싸지고, 네. 외곽으로 갈수록 싸지.
시내로 가면 거의 월급만큼 월세가 나가니까. 그렇죠. 유지가 안 되는 거네요.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집 갑니다. 아까도 우리 신랑분께서 조금은 충격적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을 그렇죠.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잘 살아서 장모님도 초청해서 한국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지금 방문한 신부 집이 저렇게 열악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 왜냐면 장모님도 그렇고 밝고 네, 신부도 그렇고 밝고 되게 기티나 보였거든요. 아. 장모님은 저런 곳에서 딸을 좀 벗어나게 해주고자. 그렇죠. 저기서 라오스 남자하고 결혼하면 또 저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결심을 하는 거죠. 한국으로 보내야 딸이 행복할 수 있다. 근 5일 동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는데 와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신부가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은 신랑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착한 신랑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내 잘났다 이런 신랑보다 신부를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신랑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제가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업체 입장에서 안 고르고 다 받으면 다 돈인데 다 야, 잠깐만 신랑들이 가서 신부들 데리고 와서 잘 살고 또 부모 장모님들도 한국에 와서 보면 아, 내 딸 시집 잘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런 신랑들만 이렇게 위주로 결혼하는 거죠. 다음 신부집이 여기 근처예요? 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틀 3일 가야 되는 집도 있다 그러시잖아요. 동족분들이신데 도시로 이주 오신 거구나. 이사님 여기는 인터넷 되나요? 되죠. 좀 느리시면 돼요. 이사님 그러면 우리 신랑들이 신부집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 뭐 뭘 사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김, 탕후라면 또 장인은 정관상 홍삼 뭐 이런 거 아까 봤지만 장모님들은 화장품 좋아하고 뭐 이거 저 같은데 저기야? 쭉가 기차가 들어가지나? 일로 가야 돼? 여기야? 자, 내려주세요. 여기 오리도 키우네? 나와야 돼. 네, 린 방이래. 린 방 한번 봐봐. 여기는 신부방이야. 깔끔하네. 신부방. 아, 여기가 신부방이고. 저 밖에서 불 떼고 혼자 하는 거야. 둘이서 사랑하면 엄마는 괜찮다고 딸이 한국 가서 잘 살면 괜찮다고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고맙다고 자기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시다고 뭐 뭐야 뭐 무슨 약속한 거예요?